대전광역시 킥복싱협회장 유병민입니다. 대전광역시 체육회 발행기념 대전광역시 협회장대 전국 킥복싱대회 겸 2014년 국가대표 선발전에 준비를 하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임원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원근낙지에서 출전해준 선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전광역시 킥복싱협회장으로서 킥복싱 저변학대와 선수들의 화합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킥복싱협회 기술전문위원회 의장 정원천입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에 서 계신 분은 이번 대회를 주최를 하신 대전광역시 킥복싱협회의 송원섭 전무이사님이십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송원섭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경기는 대전체육회 가맹기념 대전광역시 킥복싱협회장배 전국킥복싱대회입니다. 또한 이번 경기를 통해서 국가대표 올 9월에 열리는 세계 챔피언십에 국가대표로 선발하는 그런 경기이기도 합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경기는 링에서 하는 경기, 로우킥과 풀컨택, 그리고 이번 대회 때 처음 시도가 되는 MMA 풀 경기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를 억제를 한 상태에서 철저히 기술에 의해서만 들어가는 포인트 파이팅, 킹 라이트 경기도 같이 병행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맨 처음 보시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겠지만 각 경기를 보시게 되면 쉽게 이해가 가능하시라고 봅니다. 자, 이번 대회를 개최하신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전광역시 킥복싱협회장이신 유병현 회장님이 큰 도움을 주셔가지고 이번 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저희 협회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지만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대전시 체육회 중가맹이라는 큰 태그를 일으켜서 이번에 전국 킥복싱 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대한킥복싱협회, 중앙협회 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대전광역시 킥복싱협회는 동감행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경기는 MMA 풀 경기입니다. MMA 풀 경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UFC 경기에서 파운딩, 즉 누워있을 때는 타격을 금지하고 누워있을 때에는 그래플링, 조르기, 꺾기 기술만 들어가는 와코 킥복싱의 한 종목입니다. 예, 양 선수가 지금 서서 지금 스탠딩 상황에서 타격 위주로 공격이 들어가고 있고요. 따라서 누운 상황에서는 파운딩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누워 들어갔을 때는 절대 공격이 불가능합니다. 펀치는 뭐 킥 그리고 뭐 펀치가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한 그런 경기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매트, 와코 매트 스포츠의 하나인 포인트 파이팅입니다. 포인트 파이팅은 강한 타격으로 연속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공격이 정확하게 클리니트가 되면은 심판의 선언과 동시에 멈췄다가 주먹이나 킥으로 때리면은 1점, 점프해서 킥으로 때리면은 점프해서 킥으로 배를 생각하면 2점, 점프해서 킥으로 얼굴을 가격하면 3점이 되는 이 포인트 방식의 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약간 펜싱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연속 공격이 되지 않고 이제 한 번 먼저 누가 보다 빠르게 먼저 공격하냐로 승패가 갈려지는 그런 이제 와코의 종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심판들의 수신호로 점수가 매겨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이 손가락을 하나를 하면 1점, 둘을 하면 2점, 3을 하면 3점의 방식이 되는 거고 심판 3명 중에 2명의 점수가 동일했을 때
이제 스코어가 넘어가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번 경기는 매트 스포츠의 하나인 킹 라이트 경기입니다. 킹 라이트 경기는 이제 로우 킹 룰과 같지만 이제 강한 타격이 반칙인 경기로서 조절된 파워, 자기 힘의 50% 이하 힘으로만 상대를 가격해서 얼굴이나 몸통 또는 허벅지 등을 가격해서 점수를 얻어내는 포인트 방식의 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한테 데미지를 주는 공격, 강한 타격은 철저하게 이제 반칙이 되는 그런 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대전에서 최초로 개최되어지는 전국 킥복싱 대회를 축하해 주시고자 세계 킥복싱 연맹의 집행위원께서 직접 와주셨습니다. 아, 우리 집행위원 미스터 드리스의 어떤 경기 소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Today 15 March 2014 I am here in this dojo. In this competition, national competition of Wako Korea, we have light kick and we have kick light and also low kick and kiawan and full contact and from fighting in this competition. He organized by Wako Korea Wako and I am surprised about this fighting. Now we have many athletes here in this competition. This is beautiful competition. I congratulate Korean Wako for this event. Thank you very much.